오늘은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봄날의 햇살이 깊이 잠들어 있던 우리 마음에 입을 맞추는 이 아름다운 날, 평강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주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인. 왠지 이 말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저의 느낌대로 다시 해석해보면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자리, 변두리.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 살면서 어느 한쪽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에 미국에 부흥회를 갔을 때 만났던 성도님도 자녀가 미국 현지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또 어릴 적부터 미국에 살아서 한국 아이들과도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달라서 방학하고 있다는 고민들을 계속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황은요, 비단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가정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이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소속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소속이 돼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한 애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같고 교인도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애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도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불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던 그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요나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배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들,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의 가정이 누의 꽃이처럼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누의 꽃이처럼. 사랑과 부대끼는데 지치고 최근에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 이제 우리 가족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들어가서 커다란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 우리 부부.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가 탈선할 때 마치 예측하지 못한 산사태로 인해서 갇혀버린 사람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고난이 우리 가정을 뒤덮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 영적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가정의 상태를 솔직히 아뢰고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가정 지금 현 주소, 현 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아뢰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나가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온 이 시기에게 죽음은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 죽어버리네. 그건 가짜야, 거짓말. 힘든다는 표현이지.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울면서 부르짖어요. 얼굴을 막 들고 울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네. 참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을 행했대요. 자, 이 환난 때 우리가 맨날 죄만 짓다가 환난 당했을 때 와, 내가 진실하게 행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통곡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은혜를 바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바란다. 은혜를 바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에게 은혜가 따라다니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 사람에게는 막 은혜가 따라다녀. 은혜가.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가정 안에 자리 잡은 문제와 상처, 병든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채 그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숨겨놓은 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듯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신의 담을 높이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은 폭포수 아래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서 아무리 물이 부어져도 폭포가 쏟아져도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 물이 담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제대로 놓여 있어서 물을. 그런데 이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한 방울의 밖에 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불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치유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셔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은혜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여러분 오늘 시계와 같이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삶의 문제, 가정의 염려들을 주 앞에 쏟아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화목이 깨졌습니까?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자녀는 계속 방탕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가 조용히 조용히 소리도 없이 우리 몸을 죽이듯 자녀도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다 컸으니까 저들 멋대로 살게 내버려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시기야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가정, 아내, 남편, 장가들에게도 살아? 아니더라고요. 시집가서게 살아? 아니에요. 정말 그 가정과 그 자녀도 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우리 가정이 깨졌음을, 우리 부부관계가 금이 가 있음을, 자녀 인생이 깨져 있음을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에이, 우리 가정 안 돼. 우리 부부는 안 돼. 다 깨졌어. 그러지 마시고.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어디로요?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토기장이가 부지런히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릇이 터지고 말았어.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토기장이는요, 당황하지 않고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깨졌어도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 안에? 우리가 깨졌어도, 금이 갔어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도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빚어주실 때 우리 가정의 주의 손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히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모습을 딱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수도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전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어요. 물동이로 이고 오고 물항으로 지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큰 물통을 우물에 내려서 가득 담은 후 다시 끌어올릴 때 한상 작은 나무토막 하나를 그 물통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나무토막을. 그래서 프란시스는 하인에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인은, 아, 그것은 물을 퍼올릴 때 나무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 않아서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통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어서요.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거야.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봐 잔잔해질 것이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물통은 지금 무엇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염려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십자가를 던져 넣읍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럴 때 우물과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께서 오늘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할 영적 원칙이 무엇입니까? 방향, 방향.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앞에 쓰면요, 여러분의 손짓 하나도 다 보여요. 그러면 좀 말씀을 좀 안 들으면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통곡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두 번째 말씀 임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보호하리라. 눈물로 통곡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부르짖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조금 전까지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살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통곡과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신음소리. 통곡하고 울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이게 흐느낀 게 이게 몇 개월 동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통곡을 바라봐 주십니다. 심지어 기도할 만한 힘이 없어서 눈물만 흘릴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과 쓰라린 심정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눈물이 자꾸 나온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항상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귀를 기울였어요. 말씀을. 요즘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임을 아십니까? 너무 육신의 연약함을 크게 바라보고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데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3회설 7장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복귀를 빼앗긴 후에 패배감이 젖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3회설 7장 5절 6절 3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백성, 패배감에 젖어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다스리는 것.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왕처럼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스린다? 왕처럼 막 다스린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먹인다. 아, 아멘 좀 하자고요. 말씀을 먹인다. 오늘 말씀을 먹을지어다. 즉 사무엘은 너희가 살 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부수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딱 돌려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을 전부
둘러보며 여행하는 한 남자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지에 갈매기가 너무 많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는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관광지라서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 사탕을 준대요. 저도 배를 타고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이렇게 먹여준 적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갈매기들이 사람들의 손바닥에 앉아서 그런 것을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재미가 있어 더 열심히 그런 먹이를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은 입맛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까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주고 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명으로서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목회 사역자가 연구한 것을 보니 성도가 한 달만 주일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한 달만. 4주만 빠져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인대요. 한 달 동안 말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 것을 먹다가 영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영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됩니다. 먹어야 할 것을 안 먹으면 안 먹어야 할 것을 먹게 된다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의 자리 잡은 문제로 염려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35장 4절 말씀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특히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훈육하십시오.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다 컸더라도 부모님들은 우리 안수집사님 머리가 허여지만 얘야, 이 말씀을 좀 네가 묵상해라.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호주면서 꺼내서 사탕 먹이듯이 먹여줘야 돼요. 다 믿음 있더라도. 다 장성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네 가지를 꼭 가르친다고 합니다. 적으세요. 네 가지. 첫째는 세마입니다. 그 세마는 들으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탈림입니다. 탈자야, 니자야, 쉿. 이것은 기도할 때
어깨에 걸치는 숄을 의미하는데 이 숄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침마다 이 말씀의 숄을 어깨에 탁 걸치고 숄을 어깨에 걸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숄에 말씀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여기다 어깨에다가 이렇게 다 걸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테필린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써놓은 끈으로서 아이들은 이 말씀의 끈을 양쪽 팔에 매어둔 채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실로 까이는 거, 이제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손을 지배하고 있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매주자, 매주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둔 작은 상자로서 이 상자를 문에 매달아 놓고 문에다 이렇게 딱 매달아 놓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한 번씩 만져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져본대요. 즉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신방 가보면 이 문에다가 방문에다가 주일날 말씀한 것을 전부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들이 있으니까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참 그거 참 좋더라고요. 요만한 쪽지에다가 요약해서 다 붙여놨어. 이게 말씀의 상자야.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 번씩 만져보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위주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치, 경제적 리더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성공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할 영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외출하고 회사에 갔다가 또 밖에서 일 보고 저녁에 들어갈 때 아이고 죽겠네 피곤해 오늘 참 피곤해 죽겠네 이러고 들어가지 말고 여보 별일 없었어?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그 집의 문화가 돼야 돼. 여기도 감사 저도 감사. 감사가 이 가정에 다 문화가 돼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감격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본문 17장 20절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편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찬양을 막 부르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누구의 노래를?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도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의 꽃바달로 꽃다발로 우리를 위로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로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싫은가 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시험과 고난의 눈사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부디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헤아리심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